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금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40명이 발생한 가운데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청주시의 방역 전선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선제적 4단계 격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청주시는 현행 강화된 3단계로 틀어막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충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하는 것은 하루 평균 17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300명이 되는 데는 1년 반이 걸렸으나 그보다 많은 324명이 발생하는 데는 2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내심 자치단체에 보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이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 4단계 수준에 준하여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 그제 청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 34명보다 1명이 많은 3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하루 21명을 정점으로 15명 안팎이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치솟은 것입니다. 당장 4단계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청주시 측은 일단 개인 방역 수칙을 좀 더 철저히 지키자는 쪽입니다. 타 지역 거주자 4명, 자가격리해제를 앞두고 7명이 확진되는 변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건에도 모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단 감염과 타 지역 관련 확진자가 5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번 고비를 넘기면 확산세를 잡아낼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4단계는 자영업자 영업 손실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만들어진 데는 과학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라는 명목 아래 4단계 격상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칫 정책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그릇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지난 17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첫 지방 일정으로 충북을 찾았습니다. 대통령 중임제와 양원제 등 국가적 어젠다에 관해 확고한 소신을 피력했지만 충북의 현안에 대해선 아직 검토가 덜 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청주 오송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선정에 관여한 오송 천복단지가 발전한 모습에 감회가 새롭다며 세계적인 바이오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 대해선 1985년 초임 검사로 첫 발령받은 곳이 청주지검이었다며 남다른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87년 6월까지 2년 6개월은 충북 도민이었고 청주 시민이었습니다. 홍 의원은 충북도청으로 이시종 지사를 예방해 의견을 나눈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견해와 소신을 밝혔습니다. 먼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을 지방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과 국회 개혁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2024년 총선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고 대통령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거기다가 상하 양원으로 하고 하원은 150명, 상원은 50명. 그러나 충청 메가시티나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관호선, 청주공항 활성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거나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인천과 부산 가덕도, 전남 무안, 경북 군위 등 네 곳을 4대 관문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500만, 그다음에 TK 500만 이거는 군위공항으로 새로 신공항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늘길을 열어주라.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식견이 부족해 망언을 일삼고 토론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윤 전 총장 본인과 가족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철저한 당내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CJB
구준회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관련자 8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21대 국회 첫 구속 후 보석으로 풀려난 정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는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정정순 의원은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2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1천만 원만 받았고 그마저도 고발장이 접수되기 한참 전에 되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돈 1천만 원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 의원이 전면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 진술도 일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관건입니다. 선거운동원이 승용차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한 점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1,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은 검찰과 정 의원 측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본인이 관여한 바 없고 선거운동원과 비서가 벌인 일이라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추징금 2,780만 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회계 책임자 A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형을 확정받아도 당선이 취소됩니다. A씨는 1천만 원을 구형받은 상태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따내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국비 지원 사업 상당수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효과가 낮은 국비 사업은 괜히 지역 살림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국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접근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진천 상산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가 보도 앞에 서면 신호등이 음성 안내와 함께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보행자 신호로 바뀝니다. 진천구는 초등학교와 버스 정류장 앞 신호등 개선 사업을 올해 초 개시된 정부 공모 사업 대신 자체 예산을 들여 시작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지만 군비 10억 원을 보태야 해 자체 예산으로 세 곳을 우선 설치해 운영해 본 다음 응모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그 만족도나 뭐 효과성 같은 걸 봐가지고서 호응이 좋으면은 내년도에 다시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다 이제 공모하는 방향으로 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진천군이 올해부터 재정 공모팀과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를 가동해 정부 공모사업 참여 여부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와 시급성, 군비 투입 비율 등을 먼저 따지겠다는 겁니다. 군비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초과하거나 3억 원이 넘을 경우 심의 대상이 되는데 올해 5건을 심의해 한 건은 응모 포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분단이 지자체의 경우에 재정이 원활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실효성 있는 부분, 시험적으로다가 운영을 해야지 될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다가 공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전에 국비 사업을 줄이고 지방비 매칭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도 정부 공모사업은 공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들이 세상을 떠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제에서 유가족은 더 이상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성범죄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두 명이 세상을 떠난 지 100일.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제가 청주 성안길에서 열렸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는 눈물로 그리움을 전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그 자체가 그 아이의 평생의 삶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성폭행으로 한맺힌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 딸 같고 친구 같은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서 이제 죽은 돌아가신 게
너무 슬프고 청소년을 그 성폭행하는 이런 그 처벌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토록 고통을 겪는 동안 아무런 구실을 못한 피해자 보호 체계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아동 성폭행은 영혼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된 사람한테 다시 질문을 해서 다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일단 우선 긴급 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긴급 구제는 하지 않고 가해자 구속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유족들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외부 기관이 먼저 알아물어 해가지고 우리는 뒤늦게 알아서 이게 교육적 대응을 더 세심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이걸 제도적으로 조금 더 그런 협력 체계가 명시가 되도록. 한편 피의자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성범죄 혐의는 모두 부인한 가운데 2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립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과소화상병은 예방약이나 치료제가 없어 농원 전체를 폐원할 정도로 농가에 치명적인데요. 올해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의 사전 방제 등 표준 매뉴얼을 도입해 지난해 대비 피해 규모를 3분의 1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과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갑니다. 한쪽에선 나무를 매몰하고 인근 농가에는 긴급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도내 북부권을 중심으로 과소화상병이 급속도로 확산돼 역대 가장 많은 면적인 281헥타르에서 571억 원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약간 마르는 현상같이 이렇게 구부러져요. 비가 오거나 뭐 이런 날씨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그런 현상이 갑자기 뒤에 있는 나무에 확 퍼진다고 그래. 올해는 단양과 괴산에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지만 전체 피해 건수는 561건에서 244건으로 줄었고 피해 면적도 94헥타르로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사전 방제에 나선 덕분인데 지난해에는 5월에 최초 과수화상병이 발견됐지만 올해는 사전 예찰 면적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한 달 일은 4월에 조기 발견한 겁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발견부터 매몰까지 평균 12.5일이 걸리던 것을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5일로 대폭 줄였습니다. 괴양들, 나무에 상처가 난 부위에서 어떤 병증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달 앞당겨서 병을 발견하고 면적이 확대되기 전에 빨리빨리 방제를 하면서 충북 농업기술원은 전국 최초로 제작한 화상병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공동 가상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시민단체가 강력 요구해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가동됐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 소위원회 논의 안건에 오르지도 않았고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상도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8월 내 처리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가운데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폭등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든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이번 주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6% 하락하며 4주 연속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세종시 전세 가격은 2에 4 생활권의 입주 물량이 늘면서 지난 4월 셋째 주 이후 17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충북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이 비수도권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충북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27%로 경기도와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청원구의 전세값은 일주일 새 0.41%나 올라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올해 청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7,79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4% 1,3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세가 442억 원 증가했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도 456억 원과 138억 원 늘었습니다. 충북 소방본부가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2021 봄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평가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의 화재 예방대책 추진 성과를 평가받는 것으로 충북소방은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 대책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곳에 따라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현재 청주 22도, 충주 20도, 제천 17도, 옥천 1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0도 등 28도에서 31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비가 일요일 오후부터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